안녕하세요. 저는 헐스토리 리뷰 전시를 기획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박지수입니다. 1980년대 한국 여성 미술을 조망하는 헐스토리 리뷰 전시는 가나아트 이호재 대표로부터 기증받은 가나아트 컬렉션 여성 작가들의 작품 11점을 포함해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24점으로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 여성 작가들의 역사와 일상적 삶에 얽힌 시선들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아트 컬렉션 여성 작가인 한혜규, 송현숙, 김원숙, 송매희, 안성금, 박인경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당시 가정 안에서 규정된 여성의 역할이나 혼란한 시대상에 대한 인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사회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인 갈등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80년대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여성주의 미술이 태동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민중미술 계열 여성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여성 현실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민중미술의 맥락에서 여성 문제를 탐색하고 실천을 전개했던 작가인 김진숙, 윤성남, 김인순, 정정엽 등의 작품을 소환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탐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비슷한 시기 민영순, 윤진미와 같은 제외 한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되는데요. 이들은 서구 사회에 정착한 비서구 출신 이민자 여성으로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정체성을 작업의 주요 화두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서 1980년대라는 시대와 사회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시장에서 꼭 경험하시길 기대합니다.